충격적인 그래프를 내가 보고 말았다. 아직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 참나. 곤란하다. 너무 곤란하다. 내 채널 분석 시청자층 성별 남성 97.9% 여성 2.1% 이래가지고 되겠나? 긴급회의다. 비상이다. 어쩌다 이래 됐을까 우리? 아니 이게 그래프가 내가 잘못됐나 싶었다니까 처음에. 이거 분명히 약간 오류겠지. 아, 지난 28일만 이게 남성이 이렇게 잡히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90일 보면 98.1% 남자. 지난 365일 보면 98.2%. 전체로 봐도 98.1%란 말이지. 비상이다.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노 내가.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원래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여자들이 좀 DM도 보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형님 오직 직진입니다. 형님 택배 언제 옵니까? 형님 와이구야 돌방울연구소의 미래가 앞이 안 보인다. 눈물 가리지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게 해야 하는가. 정훈아 어디서부터 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대답해. 생각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지금 막 안경을 벗지를 못하겠다. 혈액순환 예매한 사람들도 거의 남자겠지? 큰일이다 정훈아. 형님 여자 팬을 잡으려고 머리 스타일부터 문제입니다. 얼른 아이돌 머리 하십시오. 어떤 그 머리 스타일부터 한번 추천 받아보자. 자, 구글 파인애플 컷, 초코 틴틴 컷. 너 그 장난치지 마라. 아까 그래프 봤지? 이건 지금 솔방울 연구소에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다.
어? 초코 틴틴컷. 한번 지보기나 해보자. 초코 틴틴컷? 아이구야. 초코 틴틴이 이 초코 틴틴이었나? 와이구야. 초코 틴틴은 안 되겠다. 이거, 저거 뭐 때리치기도 못 하겠다. 근데 머리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머리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어디서부터 문제다. 혈액순환 게스트를 공식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친구야. 내 이 채널 그래프가 문제라고, 이거. 형님, 1%를 50%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1%를 내리는 건 쉽습니다. 차라리 남자 100%로 갑시다. 와이구야.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말이다. 타투가 많아서 무섭대요. 그 웃자란 말이고. 이거 안 자진다. 그거는 넌 왜? 소장님 샤워샷 찍어서 올리시면 에이씨 그런 거냐 약간 좀 징그럽다 아이가. 뭐 샤워하는데 샤워 비누칠만 하면 되지 뭐 사진까지 찍노. 형님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당분간 그러면 일단은 남자들 틈에서 일단 있어야겠다이. 1%라도 있으니 감사함을 가지세요. 그래 맞다. 지금 채팅방에 있는 여자 프로필들 네 1%다. 1%다. 너그네 1%다. 근데 또 남자들이 또 뒤에 있다는 게 근데 너무 많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볼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인자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 아 이제 트렁도 이제 안 해야지. 존댓말이라도 해볼까요? 존댓말로 그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남친처럼 방송해달라고? 어? 밥은 먹었어? 뭐 할까 우리? 뭐 여자 좋아할 만한 건 뭐 없나? 효과? 어이 어이 하하하하 잘자.